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발언은 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반응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 괴담처럼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발표를 무시했던 민주당의 과거 주장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다시 각종 음모론을 꺼내들고 음모론으로 혹세무민하며 혼돈을 부추기고 민심을 왜곡하려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피습 사건 특검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 만능의 보검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여선웅 전 행정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 전 행정관은 부산대 의료진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를 진행해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 의료진을 정치 테러리스트로 취급한 최악의 망언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 망상으로 해결하려는 편집증적 퇴행입니다. 여당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하자 여 전 행정관은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하는 것이었다며 꼬리 잡기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